자, 오늘 시황 제가 처음 이제 마감 시황 담당하면서 오늘은 그래도 장이 크게 오르면서 시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황 진짜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자, 오늘 마감 시황에 분석을 해 주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오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반적으로 마감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먼저 설명 한번 주실래요? 네. 어제는 분위기가 좀 안 좋았는데요. 오늘은 굉장히 좋게 끝났습니다. 이제 사상 최고가. 아. 코스피 기준으로 또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하락한 것만큼 또 오늘 오르면서요. 2634포인트. 그러니까 42포인트가 상승을 했어요. 어제 외국인이 뭐 역대 최고 수준의 매도를 해서 사실 좀 걱정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어제 MSCI 리밸런싱도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긴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물량이 한 9천억 정도였는데 네. 한 6천억에서 9천억 정도 팔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2조를 넘게 팔면서 아 외국인들이 11월 달만 그러니까 마지막 날 어제 제외하고는 7조 이상 순매수를 했었거든요. 11월 한 달 동안. 그런데 하루 동안 2조를 팔았다라는 거는 생각이 좀 바뀌었나? 라고 의심을 가질 수 있게 만든 대목이었는데 네. 오늘은 외국인의 매수 없이도 기관이 한 2,600억 정도 사주면서 네. 지수를 확 네. 끌어올렸습니다.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2포인트 오르면서 2634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그런데 네. 조금 아쉬운 거는 상승 종목수가 540종목, 하락 종목수가 290종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 것 치고는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았고요. 그렇죠. 이 얘기는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좀 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덜 올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어제 코스피 박살을 할 때 코스닥은 네. 좀 올랐거든요. 오늘 코스닥은 5포인트 오르면서 891포인트 종가 마감을 했고요. 상승 종목수가 650종목, 하락 종목수가 600종목이었습니다. 5포인트가 오르긴 했지만 상승 종목수나 하락 종목수나 거의 이제 좀 비등비등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형주 위주로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수급을 보면 조금 애매한 게 외국인들이 많이 안 샀어요.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735억 네.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2,600억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어저께 2조 이상 매수했었던 개인은 오늘 3,400억 정도 팔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2조 원 팔았었던 외국인이 그래도 한 1조 정도는 사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은 조금 외국인 수급이 좀 애매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80억 순매수, 개인이 1200억 순매수했고요. 기관이 1200억 정도 매도를 하면서 뭐 오늘은 수급이 어제만큼 다이나믹하진 않았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30전 하락했습니다. 1106원 20전에 마감을 하면서 어제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원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폭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급의 어떤 템포나 방향성은 뭐 개인, 기관, 외인들에 따라서 좀 방향은 다르긴 한데 네. 종목에 대한 선호도는 다들 똑같아 보이는데 어떠세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 또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조금 바뀐 부분들은요. 네. 11월 들면서 외국인이 많이 사면서 경기 민감주가 좋았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화학이라든지 예. 반도체라든지.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면서 성장주들이 또 다시 올라가고 있고 뭐 오늘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또 예.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살 때는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다가 최근에 외국인이 안 사니까 어제 또 개인이 2조 샀거든요. 개인이 또 좋아하는 거는 뭐 네이버, 카카오, 올해 상반기에 좀 주목을 받았었던 이제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최근에 개인들이 좀 팔고 있는데 개인이 돈이 없어서 파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예탁금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증권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돈이 62조가 됩니다. 아직도? 네. 역대 최고치에 조금 못 미치거든요. 야.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싫다는 충분한데 네. 자기가 원하는 종목들이 안 오르다 보니까 쏘지 않고 있었다 뿐이지 어제 보면 알잖아요. 어제 외국인이 2조 4천억 그렇죠, 때리니까 그렇죠. 네. 개인이 그냥 네. 싹 받아가고 네. 그런 모양새들이 나오는 거 보면 최근 들어서는 또 성장주도 함께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일단 12월 달에는 누가 주도를 할지
그게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11월처럼 외국인들이 또 무서운 속도로 사준다라고 하면 11월이랑 비슷한 12월장이 되겠지만 그건 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거든요. 또 네. 수급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누가 또 주식을 많이 사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이슈로 살펴봐 보자고 가져오신 게요. 네. 11월 수출 영업일수 부진에도 증가 이렇게 표시해 왔는데. 네, 오늘 11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 되니까 맞습니다. 가장 네. 중요하거든요. 11월 수출이 458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나 증가했습니다. 네. 영업일로 보면 0.5일 적었거든요. 전년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해서 일평균 수출로 보면 6.3%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영업일수가 적었음에도 이제 수출이 증가한 게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해요. 어느 쪽이 좋아졌냐 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한민국 1등 수출 종목 반도체. 반도체. 네, 맞습니다. 디스플레이 뭐. 맞습니다. 반도체가 16% 증가했고요. 디스플레이가 21%, 휴대폰, 2차 전지, 가전이 각각 20%씩 증가했습니다. 전부 IT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 증가 품목이 10개 업종이었는데 이 중에 6개가 IT 업종이 증가했다. 네. 이게 사실 그 언택, 코로나 영향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이 수출 증가 중 그 국가를 보면 중국이 1% 증가했고요. 미국이 6.8%, 유럽이 25%, 아시아 쪽에서 6.4% 증가를 했는데 중국이 1% 증가한 거는 마이너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평균이 플러스 4%인데 네. 중국은 1% 증가했으니까 전체 4% 증가한 거에 비하면 증가를 좀 거꾸로 갔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네. 유럽이 25%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유럽은 지금 10월부터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9월 말부터였나요? 뭐 프랑스 막 이탈리아 프랑스랑 이쪽 난리가 나면서 봉쇄하기 네.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아마 생산 시설 같은 것도 많이 봉쇄가 된 게 아닌가. 그러면서 뭐 한국이나 중국의 수출이 많이 이제 그쪽으로 늘어났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수입은 2.1% 감소했습니다. 이게 영업일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상흑자는 확대가 됐고, 근데 오늘 막 이렇게 수출이 잘 됐다라는 뉴스도 들렸지만 오늘 아침에 네. 좀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코로나 장기화로 권리금 없이 상가를 넘긴다라는 이 그 소상공인들이 급증했다라는 뉴스도 함께 있었거든요. 사실 이게 저희들도 제일 이제 실물 부분을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 제일 네네.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네. 아마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실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업종이나 아니면 유관 업종은 컨디션이 점점 안 좋아져요. 네. 네. 그런데 주가는 계속 달린단 말이에요. 경기도 좋다 그러고. 네, 경기도 좋다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이 많이 팔거나 그래서 좀 떨어졌다고 했었을 때는 좀 인진 들어가 보자라는 심리는 있지만 아마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주가는 올라갈까라는 약간 걱정도 있는 주저함도 있는 게 이런 어떤 소식들 때문이 아닌가. 전 그렇게 읽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극화가 좀 많이 되는 네. 것 같아요. 대기업은 잘 되고 중소기업은 좀 덜 되고 소상공인은 굉장히 힘들어요. 맞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소상공인 죽고 소비가 죽으면 큰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텐데 그렇죠. 그 시점이 언제, 네. 그 포인트가 언제냐, 그걸 잡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권리금은 많은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이게 퇴직금이거든요. 전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진짜 큰일이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소식 중에는 3분기 GDP 플러스 2.1% 수출 반등이 견인했다. 맞습니다. 이렇게 써드렸네요. 오늘 이제 3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속보치는 1.9% 였거든요. 네. 오늘 확정치가 발표됐는데, 전기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네. 뭐 얼마 전에 금통위에서 이주혜 총재가 올해 성장률 0.2%포인트 상향 조정했거든요. 네. 내년에도 0.2%포인트 상향 조정한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 부분을 보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GDP는 잘 나왔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일단은 설비 투자, 건설 투자, 민간 소비에서 개선이 조금 더 있었다라고 보고요. 2분기에 워낙 안 좋았습니다. 네. 2분기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어서 좋게 나왔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반기에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었고요. 일단은 뭐
뭐 하반기는 수출, 자동차, 자동차 반도체 이런 수출 중심으로 개선이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게 수출이 전기 대비 16%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서 이제 11월 수출 네. 데이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3분기도 수출이 엄청 잘 됐고 4분기에도 수출이 잘 되고 있다. 네. 그러면 수출과 관련된 경기는 계속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주식이랑 대입해 보면 지금 경기 민감주가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일단 수입 설비 투자가 증가한 반면에 민간 소비는 조금 부진했거든요. 역시 이제 재난지원금 끝나고 나서는 재난지원금에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네. 이제 어제 발표된 이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민간 소비가 줄어들 마이너스 역성장했거든요. 네. 이런 걸 보면 지금 정부에서 소비와 관련된 대책은 조금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수출은 엄청 잘 되고 있는데 소비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문제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쪽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음식료라든지 네. 소비 관련된 종목들은 주가가 좀 올라오다 말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오려면 정부의 대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동차 10년간 연평균 4% 성장, 중국 등 아시아도 성장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자동차 업종이 2019년 기준으로 그 이전 10년 동안 연평균 4%씩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 성장률이 지금 3%를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작년에도 그래서 3%가 예. 좀 어려운데 자동차 전체 산업이 4% 성장을 10년 동안 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기사를 내용을 좀 가져와 봤고요. 네. 오늘 자동차 업종도 부품주 중심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9년 기준 지난 10년 동안 자동차 산업이 연평균 4%씩 성장을 했는데 어디가 많이 성장을 했냐? 네. 북미, 아시아 쪽이 많이 생산량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예. 북미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그러니까 미국 바로 밑에 멕시코의 생산 기지를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그쪽으로 많이 그렇죠. 옮겼거든요. 예. 기아차도 지금 재작년인가 그쪽에 공장을 지었고 네. 왜냐하면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그 뭐 차로 북미 전체 파는 거죠. 네. 네. 미국으로 이제 옮기기 네. 미국의 공장을 짓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네. 인건비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많이 늘었다라고 하고요. 아시아는 중국 중심으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아시아는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게 1,000명당 보유 대수로 보면 네. 미국은 대단하더라고요. 미국은 1,000명당 723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히려 적다고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미국은 차 아니면 어떻게 돌아다닐 방법이 없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4인 가족이 한 대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뭐 4인 가족이 2대 있다라고 하더라도 1,000명당 500대인데 이거는 이제 723대, 유럽이 533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보면 북미가 진짜 많구나. 그렇긴 하네요. 라는 것을 예. 좀 느낄 수 있고. 근데 아시아는 진짜 생각보다 적은데요? 129대인데? 이게 70%씩 성장한 건데 129대입니다. 이게 다 아세안 지역 이런 것들 다 합쳐서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이걸 보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이제 더 팔 게 있을까? 라는 것과 아시아는 아직까지도 잠재력이 무한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마침 오늘 이제 11월 달 현대차, 기아차 이제 판매량이 나왔는데 네. 좀 아쉽게도 현대차는 생산량이 좀 줄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해외 쪽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 가동이 좀 중단됐다라고 해서 해외가 7.2% 감소하면서 네. 현대차는 11월 생산량을 좀 줄였고요. 뭐 하지만 내수는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7만 대를 넘어섰고요. 야. 기아차는 저력이 있어요. 지금 기아차가 이렇게 주가가 좋은 이유는 북미 시장에서 뭐 SUV나 이런 거 엄청 잘 팔리고 있거든요. 지금 내수도 3.9% 증가했고 해외 시장에서도 1.6% 증가하면서 현대차보다 오히려 더 그렇네요. 이제 부각을 네. 받는 기아차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11월 판매는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조금 더 좋았다. 그래서 주가 흐름을 이제 해석을 해 주는 거죠. 최근에 기아차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저는 기아차 저력을 해외 많이 나가면 느끼는 게요. 이집트에서는 그 외제차 시장 점유율 중에서 이집트 내에 기아차가 단독 1등이고요. 아, 그럼요. 네, 전체 다 합쳐서요. 글로벌리. 뭐가, 투싼이. 뭐가.
투싼. 네, 그래서 길 가는 자동차 중에서 기아차가 제일 많이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도 외제차 브랜드들만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 따지면 우리 기아차가 1, 2등 합니다. 네, 그래서 기아차 화이팅이에요, 전. 자, 그다음에 한진칼. 아, 요즘 정말 이제 뜨거운 감자인데요.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이렇게 나와 네. 있습니다. 예. 이게 오늘 한진칼이 롤러코스터를 탔거든요. 이게 오늘 이제 항공산업에선 가장 큰 핵심 화두였는데 네. 법원에서는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KCGI가 네. 이거 신주 발행하면 안 된다. 내가 2대주주인데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3자 배정해서 들어오면 대주주가 조금 더 유리해진다. 나는 2대주주인데 나는 물량이 희석된다. 막 그래서 신주 발행 못하게 해달라라고 법원에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산업은행이 한진칼 지분을 인수하겠다라는 그러니까 한진칼 지분을 5천억 원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발표되자마자 한진칼은 급락을 했습니다. 오. 발표되자마자 급락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대 주주인 KCGI가 아, 나 안 해 그러고 매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아, 그런데 몇 분 지나서 다시 급등하면서 플러스 7%가 되고 올랐다 내렸다를 막 반복을 했습니다. 여기다가 이 결정이 나자마자 그러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할 수 있는 이슈거든요. 네.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살았구나 라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네. 대한항공도 그러면 국정연에서 이제 하나뿐이 이제 독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또 급등했다가 상승분 막 반납했다가 오늘 뭐 아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오. 그런데 일단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뭐 채팅에 보면 있을 것 같은데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각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기각이 났기 때문에 아마 내일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를 할 겁니다. 5천억 원. 그리고 3일이죠. 3일 되면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교환사채 3천억 원 발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은 12월 14일 아마 무상감자 주주총회가 열릴 거고요. 12월 29일에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대상으로 영구 전환 사채,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거죠. 예. 발행을 하게 되고요. 6월 30일 되면 아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3자 배정 유증을 하면서 합병 통합법인이 출범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제 내부적인 상황을 좀 아는데 그 네. 항공업을 똑같이 하지만 항공업을 네. 경영하는 방식은 전혀 달라요. 네. 대한항공은 직접 비행기를 보유한 것도 있지만 아시아는 네. 전부 아시아나는 전부 렌탈이고 리스. 네. 리스죠. 네. 그다음에 또 정비를 하는 방법도 대한항공은 내부 정비를 직접 고용해서 운영을 하는데 아시아나는 다 그 정비하려면 중국이나 다른 데 보내가지고 수리를 해서 다시 가져오더라고요. 이거 합병되면 그럼 경영은 어떻게 될 건지 정말 궁금한데. 뭐 사람 자르진 않고 하겠다는데 그러면 그게 쉽지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네, 하여튼 뭐 그런 하나 걱정도 들고요. 이게 뭐 제가 진짜 제가 진행할 때 우리 3%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또 증권계의 야사 하나 전달을 해드리면 원래 그 몇 해 전에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려는 회사가 하나 있었었어요. 혹시 몇 해 전에요? 예, 우리 차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저는 처음 감시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관련된 것은 대부분 비행기로 운송하잖아요. 네네네. 따라서 반도체 수송 물량이 많은 삼성전자가 아시아나 정도 인수하는 것도 우리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해서 내부에서 검토하다가 그냥 드랍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HTC가 인수하기 네. 전에 네. SK가 할 것이다. 뭐 같은 얘기죠. 네. 왜냐하면 뭐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예, 예. 이 물류 산업만 떼서 하면 굉장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산업은행이 이제 통매각 방침을 고수하는 바람에 네. 물론 코로나가 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맞아요. 만약에 통매각이 아니었으면 ACC도 원하는 쪽이 꽤 있었을 거고 예. 뭐 이쪽 물류 쪽도 원하는 쪽이 좀 갈기가에 찢어서 어떻게 좀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이거 제가 괜히 근거 없는 소리 했다가 또 김동완 소장님한테 또 혼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자, 오늘 하여튼 이렇게 마감 시장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영 한국투자증권 차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